노세요. 생일이라며. 생일주는 마셔야지. 차리고 있어. 건너갈게. 내 생일은 어떻게 알고? 희란이가 말했나? 아침에 어머님 봤어. 아, 진짜 다 그 딸년 생일은 왜 떠들고 다니? 케이크 사는 건 오바 같고 그렇다고 그냥 지나가기는 그렇고 고민의 흔적이 딱 보인다. 뭐예요? 있던 거야. 그 이상한 웃음소리 내는 거 그만 좀 들으라고. 저번에 준 콩나물 국밥값이야. 의미 부여할까 봐 되게 겁내시네. 알아요. 요런 거 같은 거. 입던 거. 이쁘다. 소리. 왜? 먹었어. 집이지 어디긴 어디야. 혼자 있지, 그럼. 차는 뭐하게? 나와 있어, 던져줄게. 던져. 땡큐, 잘 쓸게. 드라이브 원할 거예요. 단순하네요.
때 녹음했니 내가 무슨 짓 하나? 그냥 습관이야. 음향기사들은 이것저것 다 녹음해. 나 없을 때 내 공간에서 어떤 소리가 나나. 아침에 출근할 때 녹음기 켜놓고 나가는 음향기사들 많아. 별뜻 없어. 내가 이사온 뒤로는 하지 말았어야지. 녹음해도 안 듣고 지워버리는 게 대부분이야. 12시간짜리를 어떻게 다 들어? 너 여기 들어오고 나서 한 번도 안 들었어. 그냥 술 취해서 한 말이야. 나 취하면 좀 들이대. 아무나 막 찔러봐. 그냥 찔러본 거야. 술 끊어. 아무한테나 들이대지 말고, 나 같은 놈한테 들이대지도 말고, 정신 차리고 좀 일어나. 못난 여자처럼 자학하는 것도 그만 좀 하고. 왜 이렇게 펄쩍 뛰는데? 너만 찔러보는 거 아니야. 내가 상상의 나래를 펼쳐가면서 마음속으로 찔러보는 남자가 회사에서만 네다섯이야. 그러니까 사람 기분 나쁘게 그렇게 겁먹고 펄쩍 뛰지 말라고.